지금 대통령 주변에 이제 인선들도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 오늘 새롭게 드러난 두 가지 인선이 주목받고 있는데 첫 번째는 청와대 민정비서관 우병우 수석이 시작했던 민정비서관으로 시작했던 그 자리에 백원우 전 의원이 임명이 됐다는 것. 그리고 의전 비서관에는 탁현민 비서관이 새롭게 임명이 됐다라는 두 가지 뉴스가 있는데 탁현민 인선에서는 조금 잡음이 나오고 있어요. 먼저 백원우 전 의원 얘기부터 좀 들어볼게요. 김병민 의원님. 예. 민정비서관의 백원우 전 의원. 근데 예. 백 전 의원은 두 번 국회의원 하셨잖아요. 대선 국회의원이었고요. 예. 사실 비서관 급으로 이렇게 급을 맞추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. 근데 이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 이렇게 호흡을 맞춰본 경험도 있는더라 그런 상황 속에서 말 그대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거의 뭐 백의종군이라는 자세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 민정수석실에 있는 민정비서관이라는 자리가 대통령 친인척과 이렇게 또 같이 하는 곳이거든요. 근데 이제 백원우 의원을 임명하기 전에 국회에다가 특별감찰관 추천해 주세요라고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적어도 친인척 관리에 있어서 그러니까 본인 주변 관리를 깨끗하게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 중에 하나로 이 백원우 의원을 갖다 비서관에 넣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예. 백원우 의원 하면은 많은 시청자들이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노무현 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 아니었겠습니까?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안타깝게 서거하고 국장이 있었어요. 그 국장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여했을 때 진짜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면서 막 난리가 났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거의 상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찾아가서 사과하는 표현 그게 이제 그 당시에 화제가 됐던 적이 있죠. 바로 이 장면이죠. 예. 그만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이고요. 저는 뭐 과거 참여정부 시절의 인사들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를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가장 좀 긍정적인 것 중에 하나는 과거에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 실패를 두 번 다시 답습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이번에 들어가서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게 가장 지금 거리 좀 보필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예, 백원우 비서관 인선은 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이 두 번째의 이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발탁된 탁현민 행정관은 지금 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. 과거 저서에서 여성을 이 뭐랄까요 성적으로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표현들이 다수 담겼기 때문인데요. 그 저서 내용을 저희가 좀 취재해봤습니다. 살펴보시죠. 함께 보시죠. 남자가 대놓고 말하는 남자 마음 설명서라는 저서를 지금 청와대의 의전비서관의 행정관으로 근무 중인 탁현민 행정관이 쓴 내용인데 근데 탁현민 행정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상당히 개인적으로 가깝습니다. 네팔인가요? 네팔도 함께 양정철과 함께 히말라야 트레킹도 떠났던 그런 사이인데 어쨌든 책 내용입니다. 등과 가슴의 차이가 없는 여자가 탱크톱을 입는 것은 김재배 선생님께서 좀 소개해 주시죠. 왜 이거를 네, 등과 가슴의 차이가 없는 여자가 탱크톱을 입는 것은 남자 입장에선 테러를 당한 느낌입니다. 예. 이왕 입은 짧은 옷 안에 뭔가 받쳐 입지 마라. 예. 대중교통 막차 시간 맞추는 여자는 구질구질해 보인다. 예. 그리고요. 콘돔 사용은 섹스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기 충분하다. 하인 상의를 입고 허리를 숙일 때 가슴을 가리는 여자는 그러지 않는 편이 좋다. 이게 저희가 좀 걸은 게 이 정도인데요. 이 저서에서 이런 표현들이 좀 다수 등장하나 봐요. 예, 저도 아까 사전회의 때 이제 바나나를 먹으면서 제가 아침에 이제 공복에 바나나를 잘 먹거든요. 그렇습니까? 바나나를 먹다가 지금 이 기사에 보면은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고 싶은 여자. 예. 바나나를 먹는 여자. 예. 이런 구절이 있어서 정말 바나나를 먹다가 토할 뻔했어요. 토할 뻔했다. 네. 또 그 외에도 이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바로 저 부분이죠. 콘돔 사용. 예. 네. 콘돔 사용은 섹스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기 충분하다. 이 사실 김재명 선생님께서 좀 민망하시기 때문에 웃었는데, 이게 좀 웃을 얘기들은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렇죠. 근데. 상당히. 예. 그리고 또 열정적이고 화끈한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다면, 사고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냥 하는 수밖에 없다. 예. 예, 이런 이 사고가 뭐겠습니까? 예. 원치 않는 임신 이런 거를 뜻하는 것인데 이런 그 기본적인 자세가 일단 여성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예전에 뭐 대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가 돼지 발정제 논란도 있었고 예.
또 설거지는 하늘이 정한 여자가 하는 일. 예. 이라는 논란도 있었는데 그런 발언에 비하 그런 발언이 오히려 여기에 비하면 좀 약과고 귀엽게 느껴지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예. 이런 근데 물론 뭐 성에 대해서 솔직하게 담론하고 이러는 거 좋습니다. 그런데 이제 청와대에 공직자로 가는 분이 이런 사고 방식과 그리고 또 이런 것을 책으로 저서로 출간해내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역시도 따끔하게 꼬집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. 예, 이 뭐랄까요, 문재인 대통령 사실은 성평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비하하는 듯한 표현이 다수 담긴 이 저서가 지금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탁현민 행정관의 이력도 새삼 주목받고 있는데 프로필 저희가 한번 작성해봤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성공회대 신방과 겸임 교수, 18대, 19대에 문재인 캠프에 소속이 돼 있고요. 작년 6월에 네팔을 같이 갔다 왔습니다. 뮤직 콘텐츠 사업 본부장, 오마이뉴스 문화사업 팀장, 그리고 문제가 됐었던 낙곰수 콘서트를 기획하기도 했었는데요. 정성희 위원님, 이런 표현이 뭐 일각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반론이 댓글 중에는 있던데. 그러니까 이제 성 담론을 제기한 것 같아요. 제가 사실 저 책은 읽어보지를 않았었고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좀 전체를 보지 못할 가능성은 있지만 뭐 문학의 쪽에서는 자유롭게 이제 상상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드러난 표현들을 보면은 그 얘기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저급하고요. 저급하다. 천박합니다.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. 사실은 민간인이라면. 뭐 이런 책 내서 또 파는 사람들은 남자들은 뭐 또 속마음하고 겉마음하고 다르니까 살 수도 있죠. 그런데 저것이 공직자로서 이제 온 사람인데 과연 공직 검증을 할 때 저런 것을 보지 않았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고요.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한 사람도 있죠.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, 여성 단체 이런 사람들이 저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정말 궁금해요. 늘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만 나오면 또 이제 돼지발정제 나왔을 때 발끈하고 스무사퇴하라고 그랬잖아요. 예. 이런 식의 어떤 그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급하고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하는 책을 냈다. 민간의 신문으로 냈다. 자유예요. 그렇지만 이 사람이 중요한 그 행정관으로서 청와대의 고위직에 임명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지? 저는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. 정말. 아니, 그 책 내용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. 남자 마음, 속마음이라고 썼는데 전 동의할 수 없는 게 지금 이 같은 주장들은 사실 여성을 남자 평등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뭐 다 결혼했으니까 김혜영 의원님 여성은 뭐 아내는 더 우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믿고 살고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성에 대해서 철저한 이제 비하하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. 그 다음 장도요. 뭐 이렇게 여성을 평가한다는 건데. 이 인식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. 아니, 성적 대상으로 희화화시키고 조롱한 것 아닌가요? 예. 그러니까 저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. 제가 딸 두 명을 키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딸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저런 글들을 바라봤을 때는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는 거죠. 예. 저거를 대한민국 남자 마음 그러니까 제목은 남자 마음 설명서인데 대한민국 남성들이 여성을 대하는 인식들이 다 저렇다라고 판단할 수 있게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데서 큰 문제가 될 수 있고요.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이 책을 읽어봤을까라고 한번 좀 반문하고 싶어요. 그러니까 히말라야 트레킹에 갔을 때는 본인의 가장 최측근이었던 양정철 전 비서관 그리고 이 탁현민 씨와 함께 갔을 정도로 친분이 있고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때 이제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면서 본인의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갔던 건데 탁현민 씨가 갖고 있던 이와 같은 생각들이 사실 저는 어찌 보면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논란이 됐던 홍준표 전 후보의 저서의 돼지 발정제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문제가 있는 인식이라고 보여지거든요.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인권 변호사고 인권 대통령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저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. 또 경찰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권력기관이 가지고 있는 인권 문제를 강하게 얘기했습니다. 어제 조국 수석이 인권 강조했어요. 왜 그 얘기를 했겠어요. 인권 대통령으로서 내가 추구하는 국정 철학의 기조를 분명히 설명한 겁니다. 근데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의 행정관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가장 지금 거리에서 대통령을 모시는 분인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탁현민 씨 핸드폰 좀 공개했으면 좋겠어요. 똑같이 문자 좀 보내드립니다. 예. 여기에 대해서 진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정치인이라면 대한민국 국정을 이끄는 분들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남이 하는 문제와 내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동등한 수준에 좀 평가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. 저는 오늘자로는 청와대 입장에서 이 탁현민 씨에 대한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이 바로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.